다 끝이 났습니다. 과연 새로운 우승팀이 탄생을 하게 될지 아니면 3연승에 성공하는 팀이 탄생을 하게 될지 제작진으로부터 들은 소식으로는 단 1점 차이로 오늘의 우승 여부가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요일의 비타민 노래가 좋아 오늘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노래마저 패기 있게 불러주신 낭만시니어 모델팀이 엄마를 위하여 팀을 꺾고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될지 오늘의 결과는 엄마를 위하여 8점 6점 낭만시니어 모델팀을 1점 차이로 따돌리고 3연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지금 노래 부를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세요. 되게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그 많은 장기들이 없거든요. 그 뭐 대장, 뭐 십이지장, 소장, 난소, 자궁, 비장 같은 거 다 절제한 상태이신데 지금 굉장히 메이크업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보통 정상처럼 노래하고 계시지만 그 집 앞에 마트도 혼자 지금 가실 정도의 체력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버지랑 가시거나 하는데 참 여기 와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기적입니다. 저희의 바람입니다만 어머니 건강 회복하셔서 이거 가만히 뒀다가 꼭 여기 같이 놀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저희